인천과 경남 고성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아동학대 의혹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. 아이들을 꼬집고 때리고 집어던지고 이런 모습들을 담은 이 CCTV가 의혹을 확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. 뭐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국회는 이틀 전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부결시켜서 또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. 이성진 기자입니다. 한 보육교사가 어린이의 볼을 꼬집더니 구석으로 안고가 마구 때립니다. 귀를 잡아당겨 7, 8미터를 끌고 가거나 책 모서리로 아이의 손등을 때리기도 합니다. 지난해 11월 경남 고성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원생 학대 장면입니다. 아이들에게 어린이집은 생지옥이었습니다. 주소 통했을 때 뭐라고 했어? 똥짜리 나이트. 너무 흘리고. 보육교사 29살 고 모 씨는 25차례나 학대를 일삼았고 교사 8명 가운데 7명이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확인된 교사 7명과 원장은 모두 계약이 해지됐습니다. 고성의 어린이집에서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5일 사이에 이 같은 학대 행위가 72차례나 있었습니다. 전체 원생 97명 가운데 26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. 경찰은 CCTV 확인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원장 39살 장모 씨를 포함해 보육교사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인천의 한 유치원의 아동학대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. 원생들을 손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아동학대 행위는 CCTV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유치원 교사 25살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장 47살 임모 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이성진입니다.